설 대목을 맞아 광주의 한 자치위원회에서 합동 세배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동단위에서부터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화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귀여운 어린이들의 흥겨운 재롱단지가 한창입니다. 통통 튀는 아이들의 댄스에 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세배 후엔 어르신들의 덕담이 이어집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매사에 열심히 해야 한다. 그 세 가지만 노인당을 대표해서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건강하게 활동하기를 바라면서. 광주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을 맞아 합동세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한데 모여 환담을 나누고 윷놀이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우리의 좋은 미풍이 정말 이어져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하여 송정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동 세배 행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살리기 위해 전통 한복을 입고 지역의 어린이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게 된 것을 아주 뜻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또 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고 또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설 명절 풍속이 약소화돼가고 있지만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동 단위에서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한 송정일동 주민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재화입니다.